안녕하세요. 루디아의 김 사장입니다. 지금 이제 기본 원형을 가지고 가봉을 하고 있는 중이고, 몸판은 제가 준 사이즈 공식으로 했을 때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들게끔 나온 상태인데, 지금 소매가 이렇게 꼬이는 현상이 심해가지고, 이거를 해결을 지금 하려고 계속 가봉을 하는데 계속 실패를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입체 패턴의 그 형식을 지금 모방해서 한번 이 주름들을 이리저리 없애봤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느끼는 느낌은 여기 제일 굵은 팔뚝 쪽에 이렇게 보면 뭔가 살이 그게 없었나? 이렇게 여유분품 같은 게 없어서 이렇게 됐나?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이거를 확실하게 내가 답을 알면 고치는 방법도 알 텐데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 하여튼 그래서 지금 입체로 해서 지금 이 주름 생기는 걸 없애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완성이 되면 제가 이제 이 원형 패턴 이제 하는 방법을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기 그리고 그 몸에 여기서 봤을 때 우리 빅 사이즈는 이 가슴 때문에 이게 허리선이 가슴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들이 많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 놓은 스펙으로 했을 때는 지금 이게 가지런하게 평행되게 지금 가고 있는 거라서 이제 이거는 제가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스판기 없는 가공용 원단으로 하기 때문에 좀더 리얼하게 불편한 거든지 잘못된 거든지 잘 표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제 소매만 요것만 좀 잡아지면 제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패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루디아의 김 사장입니다. 유튜브를 일일이 다 찍지는 못했는데, 이 지금 한 3일 동안, 4일 동안 계속 이 소매에 꺾이는 요 현상을 지금 잡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제 선생님한테서도 패턴을 한번 받았는데, 그 패턴조차도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하노, 이렇게 꺾이, 하여튼 이런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거 채로 쟤도 이제 옷을 만들어 입고 다녔는데 조금 부끄럽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베테랑 선생님도 이런데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 하고, 그래도 그냥 욕심은 생기고 해서 지금 계속 잡고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계속 강목을 오늘도 지시장에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이 잡혀서 이제 요거 정도만 이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잡으면 되고, 옛날에는 이거를 잡았을 때이 안쪽에 막 꿀림 현상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근데 이큰 주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해결을 못 했는데, 어쨌든 이제 막 노력하니까 요 안에 남아도는 거는 많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요것만 없애면 되는데, 이거 없애는 게 그렇게 힘드네요. 강목 지금 한 20마 정도, 10마 정도를 지금 툭툭툭툭 다 없애버렸어요. 오늘 또 사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지치기는 한데, 이제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 이거 꿀리는 거좀한번더 잡아보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거 팔. 어찌하면 너무 지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통과될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손보고 싶다라는 욕심도 생기고, 하여튼 해뜨기 직전 캄캄한 턴을 지나서 새벽 미명이 약간 보이는 상태. 안녕하세요.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새벽 미명 해뜨기 직전 내 소매. 이제 원래 이런 소매가
이제 이런 소매로 지금 바뀌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서 그만둬도 될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냥 조금 더 손봐볼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해뜨기 직전 소매이든지 해뜬 소매든지. 예, 이제 여기까지 지쳤어요. 이제 하여튼 여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예, 이제 소매 이제 이것만 완성되면 이제 기본 원형 패턴 이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빅사이즈 기본 원형. 예, 감사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루디아의 김사장입니다. 보이나? 좀 오늘은 좀 기분이 좋은 날인데요. 이제 그냥 오늘 드디어 기본 원형 제가 보여줄 수 있는 날이라서 좀 그냥 뿌듯 많이 고생했으니까 이렇게 일단은 이제 가봉을 해가지고 가봉을 해서 봐요. 아이고. 괜히 자랑하고 싶어. 이제 뭔가 이제, 아, 이 정도면은 내가 유튜브에 소개해도 되겠다. 이제 싶어서 가봉을 해서 다시 옷을 만들면 또 돌아가고 돌아가고 이제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들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뭘할 일도 많은데 지금 계속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소매 쪽에서 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많이 고생하다가 아휴 그냥 이제 한번 선보여도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이에요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밑에 그 스튜디오 아니 그 찍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곳에서 이 강목으로 가봉 만든 거 한번 소개하고 이제 기본 원형 이제 설명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예.